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도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칭찬을 정말 좋은 의도로 칭찬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약간 조건이 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네, 어머 너 너무 뭐 멋지다, 야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많이 반복이 되면 아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얼굴이 예쁘다라든가 잘생겼다라든가 뭐 내 지금 체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돼요.